안녕하세요. 낙엽 이슬입니다. 인도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텐 초기 화면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상당히 산뜻하고 심플해 보이는데요. 동작 상태도 그렇게 스마트할까요?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도텐은 컴퓨터의 부하를 많이 겁니다. 마치 내 컴퓨터가 구형이 된 것처럼 느려지죠? 윈도우 10에서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라이브 타일입니다. 즉, 타일이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고 있죠? 오늘은 이 라이브 타일을 꺼서 내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초보자가 그런 부분을 건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요, 지금 현재 윈도우 10 강의는 초보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 단추를 눌러볼까요? 시작 단추는 모니터 화면의 좌측 아래.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시작 단추죠. 네, 시작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단추를 누르니까 이와 같이 사용자 아이디, 자주 사용되는 앱쭉 나오고요. 그리고 추천, 그리고 파일 탐색기, 설정, 전원, 모든 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우측편에는 타일로서 내 생활 한눈에 보기 타일, 엔터테인먼트 타일, 엔터테인먼트 타일은 완전히 광고죠. 자, 이와 같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은 마치 윈도우 7과 윈도우 8을 짬뽕에 놓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윈도우 7의 시작 메뉴와 윈도우 8의 타일 메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럼 곧바로 라이브 타일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생활 한눈에 보기 첫 번째 일정이라고 있죠? 자, 일정에다가 마우스 올려놔 볼까요? 자, 마우스를 놓고요.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우측 단추를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요. 컴퓨터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은요, 라이브 타일을 꺼줘야 됩니다. 자, 그럼 라이브 타일 끄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라이브 타일을 눌러서 껐습니다. 일정에 대한 라이브 타일을 껐는데, 일정에 대한 라이브 타일을 껐다고 해서 다른 라이브 타일도 전부 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각각 전부 라이브 타일을 꺼줘야 됩니다. 자, 메일에 마우스 놓고요. 마우스 우클릭. 라이브 타일 끄기.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우클릭. 라이브 타일 끄기. 사진. 라이브 타일 끄기. 날씨. 라이브 타일 끄기. 휴대폰 도우미라고 그냥 놔두느냐? 역시 라이브 타일을 꺼줍니다. 트위터. 웬 회사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죠? 라이브 타일 끄기. 스토어. 역시 라이브 타일을 꺼줍니다. 그리고 또 게임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라이브 타일을 꺼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생활 한눈에 보기는 라이브 타일을 전부 꺼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 즉 광고에 관한 라이브 타일을 또 꺼줘야 되겠죠? 자, 엑스박스에다가 마우스 놓고요. 우클릭을 해서요. 라이브 타일을 꺼줍니다. 역시 그루브 음악, 무비앤티비. 아, 또 게임이 존재하나요? 그죠? 자, 우클릭해서 라이브 타일 끄기. 요것도 요거라고 별거냐? 역시 꺼집니다. 웬 금융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나요?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내 컴퓨터를 무진장 느리게 만들겠죠? 자, 금융 우클릭해서 라이브 타일 끕니다. 웬 뉴스까지 들어와 있네요. 제가 매일매일 이 뉴스를 컴퓨터에서 볼 일이 없죠? 내 컴퓨터에 동작을 한다면 그만큼 컴퓨터가 느려질 겁니다. 자, 역시 라이브 타일 끄기. 웬 스카이 스캐너 꺼집니다. 원노트
역시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캐드필스 역시 꺼줘야 되겠죠? 이렇게 라이브 타일을 전부 꺼줬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 타일을 꺼줬으면 과연 정말로 꺼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정에다가 마우스 놓고 우클릭 라이브 타일 켜기로 바뀌었죠? 자, 어때요? 라이브 타일 끄기 참 쉽죠? 이렇게 모든 라이브 타일을 끄고 나면은 왠지 내 컴퓨터가 스마트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조금은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여러분, 가수 니은 아시죠? 뱃삼의 무초,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라 사랑아, 전치 한판, 나나나, 택시, 당신의 셔츠를 샀습니다 등등 많은 노래를 부른 가수죠.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원조 한류 가수. 이번에 뿅 갔다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니은과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지요? 감사합니다.